경북 봉화로 떠납니다. 호민 소장님 먼저 와 계셨네요. 여기 공기 너무 좋죠. 설마 걸어오신 거예요? 아, 뭐 힘들게 도대체 어딜 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씨 중에서도 산골 마을로 가야 합니다. 비 뭐요? 네? BYC요. BYC라고 들어보셨나 몰라요? 봉화의 비, 영양의 Y, 청성의 C, 그래서 BYC래요. 어머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네요. 전쟁이 난 줄도 몰랐다는 동막골이야, 뭐야? 이 첩첩산중 산골 마을에 오늘 탐구할 망한 집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기 저 주인장들 나와 계시네.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마침 계셨네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오신다고. 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예. 근데 만화책에서 나오신 분들 같아요. 아, 근데 선생님, 혹시 그 전원주택의 꿈을 확 깨는 그런 집 오늘 보여주신다고 했던 게 맞나요? 예. 집을 저처럼 지으면 확 망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근데 옆에 사모님 계속 웃으시는 걸 보니까.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저 못 믿겠는데, 아직도. 맨날 만나는 사람이랑 저한테는 집 다시 짓고 싶다고. 한 번 더 다시 지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전에 3대 오지인 봉화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도시감성으로 집을 지었다가 폭망한 미대오빠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골에서 타사투타 할머니처럼 살고 싶었는데 힘들어서 포기한 미대오빠 아내 신혜정입니다. 사교육 없는 곳으로 가자. 뭐 중이 떠나야지 어떻게 절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아들님이 5살 되던 해에 한 결심이었답니다. 아파트 숲, 아들이 공부에 치여서 해맑은 미소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무작정 가봤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고 저 우리 여기 245려 그러는데 상담 좀 그러니까 갑자기 교감 선생님이 막 뛰쳐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실로 저희를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담을 그 자리에서 해주셨어요. 시골은 교육비가 무료다. 진짜 다 공짜예요. 네. 정말 하나도 돈을 낸 적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이제 저희 한 달 뒤에 이제 시골 갑니다. 딱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TV를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라. 그러더니 이제 농담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한 달 뒤에 이제 이사 간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었죠. 진짜, 40 먹고 진짜 막 쌍욕 듣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래도 이사했죠.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와, 봉화 산골을 종횡무진하며 신나게 살았다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집 안에서 공개된답니다. 사교육 청정지대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살게 됐다니 좀 대단하신데요. 1년 안에 다 끝내셨으면 굉장히 또 계획과 실행이 정말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땅 사고 여기 마을 분들한테 혼도 많이 났어요. 땅부터 망할 기미가 솔솔. 대체 어떤 땅을 샀기에 동네 어르신들이 혼부터 내셨을까요? 길보다 뭐 땅이 낮아요? 이건 또 뭔 소리래요? 네, 그때는 여기가 콩밭이었어요. 맑은 날이었는데 여기 둘이 콩밭에 들어와서 여기 딱 섰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어디가 느낌이 좋아요? 못 모르던 미대 오빠 부부, 산골 콩밭에 그만 콩깍지가 쉰 거지요. 도로보다 한 4m 정도 낮은 땅이어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낮은 땅에다가 집 지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거기는 그냥 농사나 부쳐먹는 데지 집 짓기는 그 좋은 땅이 아니다. 아이고, 그렇다고 이미 사버린 땅을 팔 거야 어쩔 거야, 부부는 그냥 저지르고 봤답니다.
모르니까 용감했던 거죠. 근데 기다렸다는 듯 다음 문제가 터졌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물이 나오는지도 확인 안 해보고 샀거든요. 그럼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 그 물 안 나오면 그냥 버려야 돼 그 땅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물이 그냥 마을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이 철없는 부부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집은 지으라는 게 하늘의 뜻이었는지 땅 판 지 2주일 만인가 물이 나오긴 나왔답니다. 지하수? 지하수면 좋은 거 왜 약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좋지 했거든요. 근데 뭐 물이 금세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물방울 막 이렇게 솟아오를 때 그때는 되게 안심되고 기분 좋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단 거지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네. 그럼 이 집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예, 망한 집이죠. 아, 심지어 폭망하우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의 로망을 가득 담아서 제가 직접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죠. 아, 그럼 건축가세요? 아니요. 나름 미대 나온 미대 오빠거든요. 나름 미대 나왔으니까 미대 오빠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그런 자신감도 있었을 거고 그냥 그 남자들의 로망 있잖아요. 자기 집 한번 지어보는 거. 그때는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인생 전반전을 디자인으로 살았던 남편이 가장 큰 인생 역작을 직접 짓다니요. 얼마나 신이 났던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출근해서 거의 공사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답니다. 그때는 매일 가슴만 뛰었답니다. 막 보면서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막 하니까 골랐죠. 화장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주방은 이런 식으로 뭐 침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거는 뭐 침실에 올리고 욕실은 이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해줬죠. 이거 내가 그리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레고 설계도 처음 딱 그 언박싱 하면서 설계도 처음 딱 폈을 때 그 기분 있잖아요. 남자들 프라모델 어렸을 때 그거 있잖아요. 막 건담 같은 거 막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집 지을 때 나중에는 이건 예산에 안 맞아서 안 되고 이 재료는 안 되고 다 빼더라고요. 그래도 이만하면은 겉보기 등급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소장님 보기엔 어떠세요? 겉에서는 깔끔해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 보네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될 거예요. 그동안 봤던 집들이랑은 다를 거예요. 그래요? 설마 충격 받을까요? 조금요. 그래요? 아이고야. 아유 얼마나 속이 엉망이길래 이렇게 겁을 줘요. 겉은 멀쩡하게 지어놓고 안에 뭐 천막이라도 치고 사시나? 어디 한번 로망으로 지었다가 폭망했단 집 탐구해 봅시다. 뭐야? 어머 생각보다 멀쩡한데요. 아 이만하면 되지 얼마나 더. 그런데 이게 방이야 거실이야? 난 대체 모르겠네요. 소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좀 최적의 정말 원룸 공간 같이 보이는데요. 저희는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컴퓨터 때문에 자취생 원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 거실에 망한 포인트가 있긴 있다는 거죠? 뒤에 보니까 컴퓨터가 마치 PC방 컴퓨터처럼 저희 아들 게임 그래요? 오 산골 소년이 게임도 하나요? 눈 뜨자마자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하고 잠자기 전까지 게임을 하고 안타깝게도 요즘 이런 시골도 인터넷이 빨라요. 물론 처음에는 이 모습이 절대 아니었죠. 햇살 곱게 들어오는 미니멀 하우스의 정석. 침대, 안마 의자까지 그 아름답던 거실이 산골 소년의 전용 게임방이 될 줄은 누구도 상상 못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자연 속에 해맑게 자라기를 바라서 산골 봉화에 집까지 지었는데 사춘기 아들은 게임에 푹 빠졌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랑스러운 거실과 전원주택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었을 텐데 야, 십몇 년 뒤에는 이렇게 변하는군요. 원룸으로. 설마 원래 의도랑은 180도 달라진 곳이 또 있는 건가요? 뭐 다른 곳도 아닌 이 거실에 또? 어, 그래. 아까부터 저 문이 뭔가 수상쩍다 했는데요. 어, 아까부터 이 문이 되게 궁금했는데요. 네. 수납장 문 치고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열어? 한번 열어보세요. 어, 그래요? 네. 안 되네? 이거 도와드려야지. 아, 오, 야, 와, 오, 오, 와, 오, 열리긴 열리네요. 네. 와, 이거 몸이 휘청거리는데요? 오, 야. 야, 이게 감춰놓은 방인가요? 평상을 가장한 수납장인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딱 여기 게스트룸 공간으로 쓰셨을 것 같은데 맞죠? 아 근데 여기가 안타깝게도 난방이 안 돼요. 아 난방이 안 돼요? 이 평상을 만들면서 예. 위에 보일러를 안 깔아서 아. 예. 지금은 쓰임이 어디? 지금은 그냥 지금 거의 창고죠 이제. 물론 이 평상도 처음부터 창고로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일은 언제나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법. 남편 서재이자 장난꾸러기 아들의 놀이터가 될 거란 낭만적인 꿈은 오래 안 갔대요. 평상뿐이겠습니까? 이 화장실에도 할 말은 많으나 하지 못하는 사연이 담겨 있답니다. 이 세면대도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안에 타일도 그렇고 이건 확실히 실수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아,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네. 실수가 된 거죠. 세면대랑 욕실을 분리하는 거는 10년 후인 지금도 많이들 하는 건데 이게 또 실수라고요? 여기서 살면서 네. 느낀 게 아, 우리 같은 이런 정원을 가꾸고 밖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화장실이 밖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디자인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머드룸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생활하는 영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다 몸도 깨끗이 씻고 옷도 벗어서 다 세탁기 네, 안에 넣고 그게 그런 공간이 시골 생활에서는 꼭 필요해요. 부엌은 진짜로 멀쩡한데 여기는 실수 없죠? 10년 전에 10년 후를 살았나 싶은 감각적인 인테리어. 요즘 유행인 상부장 없앤 거 봐요. 어, 근데 정말 10년 전에 뭐 이렇게 시공하시고 계획하셨으면 굉장히 정말 세련된 디자인인데 어, 부엌은 실수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이거 공간이 되게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무서운 게 이 창이 네네. 아파트 주방 같잖아요. 그쵸. 창이 듣고 보니 부엌 창만 보면은 아파트랑 붕어방이네요. 왜 그러셨어요? 처음 집을 지으니까 야 이거 상부장 없으니까 되게 세련돼 보인다. 근데 상부장 빼고 멍청하게 아파트 창처럼 쬐끄맣게 만들어 놓고 벽만 놔두고 그냥 그때 창을 크게 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냥 고정관념과 예쁜 게 막 뒤섞여서 네, 이런 공간이 나온 거죠. 네. 그전에 제가 살아본 게 아파트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집 하면 아파트 구조가 가장 익숙했고 아. 그래서 거기에 네. 방만 2층으로 네. 올린 거죠. 아, 2층으로 얹히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 2층으로 지은 이 자체가 실수죠. 제일 큰 아, 실수. 그래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오, 도대체 뭐가 잘못되길래 아니 계단의 빛도 쫙 떨어지고. 이 집의 가장 큰 실수라는 2층을 탐구하러 갑니다. 실수 그 자체라는데 묘하게 꿀리네. 우선 계단은 소장님 말씀처럼 창을 두어서 빛이 곱게 떨어지는 공간.
깔끔하니 예쁜데요. 대체 실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방은 침실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저희 위대 오빠가 야심차게 설계했던 네. 욕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보통 정말 이 전원주택에서 또 욕실이면, 특히 2층 욕실이면 굉장히 많은 꿈들을 실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대되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어? 어이구. 어이구. 손님들이 계시네요? 네. 오. 얘들이 손님이 아니라 네. 네, 주인입니다, 여기. 네? 주인이라고요? 네. 고양이 네. 방이 됐어요. 아, 정말요? 네. 아우, 내가 못 살아. 멀쩡한 욕실을 왜 고양이 화장실로 내줬대요. 어우, 진짜 묻고 싶네요. 이 욕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 왜 뺏겼어요, 왜? 이 화장실 보니까 타일도 되게 신경 많이 쓰신 것 같고, 특히 욕조에 이제 네. 그 목욕하실 때 앉으면 옆으로 그 밖에 풍경이 보이라고 긴 수평창도 놓으시고. 제가 통 목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안 그래서, 좋아하세요? 네, 오, 그래서 욕조가 저희 집에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는 거죠. 아침에 해 이렇게 탁 뜨면 아침에 왜 모닝 샤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상하면서 만든 거죠. 그런 사진 있잖아요. 아빠가 아이 이렇게 안고 욕조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햇살 이렇게 착 들어오면 근사하잖아요. 사실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대부분 밤에 목욕을 하는데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서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뭐 진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지 확인해 봅시다. 엄마야, 혜정 씨 말이 맞네. 덕분에 아들 머리 자를 때는 거울 대신이었대요. 그러니 밤낮 안 가리는 고양이들한테만 좋은 일 난 거죠. 전원주택 짓고 2층 집을 짓다 보니까 2층 화장실은 사용 빈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또 하나의 팁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또 실수하면서 또 배운 거죠. 그러나 2층이 실수 그 자체인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풍경은 멀쩡한데 왜 배신을 했다 그래요? 야, 여기는 이렇게 침대를 또 침상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창이 이게 그 돌출창, 그러니까 베이 윈도우라고 불리는 그 창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기 이제 앉아서 네. 앉아서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누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것도 다 일종의 로망인 거죠. 이 창 덕분에 눈높이 맞춰 풍경 구경할 수 있는 명당이 탄생을 한 거죠. 와, 전망 좋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그 돌출된 데 밑에 기둥이 없잖아요. 그 특수목이 있더라고요. 정말 긴 목재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저 돌출된 부분부터 저 집 맨 끝까지 그거를 집어넣었거든요. 돌출된 2층에 기둥 없이 버텨질 지지대가 필요했거든요. 오, 진짜 두껍고 기네요. 그건 그렇고 2층 풍경이 왜 배신을 했단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뷰가 쫙 보이면서 근데 밑은 떠 있고 그런 걸 상상을 한 거죠. 쓸데없는 상상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굳이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2층에서 보시니까 다르던가요? 막 크게 안 달라요.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나 저기서 보나 뭐 그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했죠. 2층, 거기다 풍경이 이렇게 부부를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산비탈이라 풍경은 매 한 가지. 2층 특이하게 올리느라 헛돈만 쓴 거죠. 외국 잡지에 나오는 그런 집처럼 보였어요. 거기다가 그때는 정원이 없고 그냥 허허벌판이었으니까 더 돋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마을 분들은... 야, 거기 왜
창고 두 개 갖다 놨냐고. 컨테이너 두 개 붙여놨냐고. 어, 이거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영락 없이 수출용 컨테이너 두 개 얹어놓은 것 같아. 그냥 새 식구가 처음 집 짓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괜히 1, 2층 왔다 갔다도 해보고. 네. 그리고 계단에서 왜 다 하는 거 있어요. 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끄럼 타는 거. 당당당당 이러면서. 애 어릴 때. 딱 살아보니까, 아, 실수했다. 큰 실수했다. 예.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제가 나이 들 거 생각은 안 하고, 네. 계단 올라갈 때마다 요새는, 아, 계단 올라가기가 너무 싫다. 정말 올라가기 싫어서 가끔 아이가 학교 가고, 이제 아이가 1층 침대가 비잖아요. 그럼 거기서 잠자기도 해요. 그게 젊을 때는 모르지요. 몸이 먼저 날씨를 알아맞히는 세월이 와봐야 계단 오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근데 이 포치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발견할 게 뭐가 있으려나? 포치치곤 좀 높이가 많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비도 막 들이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집의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포치를 뺐는데, 이것도 실수인 게 이 포치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옆에요? 네, 아. 창고가 없다 보니까 창고가. 짐을 자꾸 저기에다가 쌓아놓게 되더라고요. 아, 알아들었어요. 이쁘라고 만들었는데 창고라는 실용적인 쓰임을 찾아서 재발견?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 이거. 그러니까 이 넓은 땅에 창고 한동 지어놨으면은 끝나는 문제였는데 왜 그러셨을까? 어머, 근데 이거 창고 아닌가요? 창고 있네. 창고 맞죠? 선생님, 이건 뭐 벙커인가요? 처음에 음식 저장고로 네,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아, 확실히 시골엔 또 음식 저장고가 필요하죠. 오, 근데 과거형을 쓰셔가지고 지금은 아니란 얘기세요? 네. 또 시골 오면 또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외국 자료 보니까 거기에 막 와인도 막 넣어놓고 외국 발효 음식인 거죠. 뭐 그 피클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통조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쌓아놓잖아요. 저장고 만들 욕심에 옹벽을 세울 때부터 거푸집까지 짜서 틀을 만들었답니다. 나름 계획적이었죠. 그런데 저장고 안에는 와인이 아니라 온갖 짐들이 한가득인데요. 꿈꿨던 와인은, 피클은, 통조림은 다 어디로 갔어요? 만들고 바로 딱 보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겨울이었잖아요. 당연히 시원하죠. 그래서 야, 이거 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름 되니까 아, 안에 그 습기며 이것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풍기를 만들었어야 돼. 환풍 공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그냥 짜서 넣어가지고 그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보일러실로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 경험 없이 시골에 네. 와서 집을 짓다 보니까 살면서 어떤 공간은 완전히 용도가 바뀌고 어떤 공간은 또 사용을 안 하게 되고 네. 이런 공간들이 많아지는 거를 제가 시골에 와서 13년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망만 가지고 집을 지으면 안 된다. 네. 네, 이런 걸 그래도 옆에 이렇게 실수를 웃음으로 항상 승화시켜주시는 이렇게 훌륭한 이 배우자분이 계셔서 참 부럽습니다. 다른 집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시골 처음 올 때야 장화 신고 진흙반 누빌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을 겁니다. 그뿐인가요? 먼지 뒤집어 쓰고 욕실을 들락여야 할 줄은 몰랐지요. 덕분에 지금은 부부가 줄을 서서 욕실을 써야 하는 신세랍니다. 밖에 욕실 하나 만들어 놨으면 딱일 것을.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2층 욕실까지
고양이들에게 빼앗겼으니 이거 수가 없죠. 이 사정 알리 없는 고양이들은 문만 열리면 쌍심지. 어이구야, 내 도가니 천근만근인 다리 이끌고 내 한번 편히 누일 이 집까지 오는 길이 천리길입니다. 이제야 왜 이 집이 처음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지 알겠습니다. 도심지에 있거나 혹은 뭐 택지개발지구에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집이죠. 그런데 지금 이 봉화 산골에 있기에는 저분들이 특히나 또 이제 바깥일을 많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흙을 많이 묻히게 되고 또 그리고 방에 들어왔을 때 또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생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변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 지은 집은 좀 부적절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폭망했네요. 폭망한 거죠. 어디에 놓아도 맞춤인 듯 어울릴 줄만 알았던 내 생애 첫 집이었답니다. 집을 나에게 맞추는 대신 나를 집에 맞춰서 한 세월이 40년인 도시 남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봉화산골 시골형 인간 되고 보니 이 집이 그렇게 고추장스럽더랍니다. 내내 맞지 않은 옷 같았던 도시처럼요. 일단 도시는 어딜 가나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면 기가 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속된 말로 좀 더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냥 시골 삶을 선택한 거지 도시의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버린 거예요. 광고 기획을 전공하고 편집 디자인을 했던 여자와 미술을 전공하고 디자인을 했던 남자 주한 씨와 혜정 씨에게 도시는 기빨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었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산골에서 도시 남녀가 먹고 살 자신은 있었나 봐요. 설마 굶어 죽이겠냐 설마 굶어 죽이겠냐라는 생각으로 온 것 같아요. 뭐래도 하겠지라는 약간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완전 믿었죠. 설마. 제가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5년 동안 노가다만 했거든요. 2년은 직접 집 짓는 회사에 찾아가 나를 써달라 부탁을 했답니다. 첫 집 실패하고 났더니 딱 맞는 집 한 채 더 지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이제 머리 쓰는 일은 안 하고 맨 몸 쓰는 일만 하니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5년 동안 그때 모든 시골에서 필요한 기술을 다 배웠어요. 5년 동안 익힌 기술을 총집결시켜서 지은 회심의 집. 첫 집 실패를 만회해준 바로 이 공간이랍니다. 10년을 살아보고 이제야 깨달은 부부만의 맞춤법. 다음과 함께 해볼까요? 어머나! 저 풍경만 보고 사는데도 배가 부르겠어요. 고래 뱃속 같은 석가래는 어떻고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으려고 기술까지 배우며 절치부심하셨구나. 와, 야, 풍경이 와 어마어마하네요. 야, 정말 대박인데요. 와, 봉화 산골이 아니었던 들 절대 가질 수 없는 액자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제가 그냥 이거는 우리 절충 공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손님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갖고 남편이 만들게 됐어요. 마음껏 흙 묻히고 진흙밭을 쏘다녀도 웃으며 들락거릴 수 있는 곳. 부부가 꿈꿨던 공간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름하여 절충 공간이래요. 굳이 집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은 정원과 집 사이에 징검다리 같은 곳이지요. 흙 묻은 장화부터 먼지 뒤집어 쓴 옷까지 내 지침은 분말 없이 받아주는 곳. 하루 중 집보다 길게 머무는 곳이랍니다. 진짜 힘이 뭔지는 여기 한번 앉아봐야 안다지요. 엄마 부러워요.
라이프 스타일이 없는 상태에서 짓다 보니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냥 집을 지은 거고, 예. 살면서 이제 우리가 반성하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직접 지으신 거 아니죠? 아, 직접 직영으로 시공한 겁니다. 이 뼈대가 보이는 게 저는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목구조를 찾다 보니 이걸 만드는 사람이 마침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전시물은 한번 전시를 하고 나면 철거가 수순. 주한 씨는 자신에게 이 틀을 팔라고 제안했답니다. 그렇게 고스란히 봉화 공수 작전을 감행했지요. 중목구조의 절충 공간은 그렇게 탄생을 했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안쪽이 좀 낮고 요 풍경적으로 좀 높게 이렇게 경사져서 이 계획을 하시고 지으신 건가 봐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몬트리 영락 없이 사선, 이게 실수가 아니란 말이죠. 맨 이쪽이 제일 높고, 네. 그 다음에 저쪽이 가장 낮고, 저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더 크고, 네. 높아 보이게끔, 네. 하기 위해서 이쪽을 높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쪽을 볼 때는 더 멀리, 더 깊어 보이게 하려고. 사다리골의 구조를 재현하자니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었답니다. 석가래는 두말할 것도 없었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지만은 애초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답니다. 하나, 한 번 실패해 봤으니 그 과정을 허투루 넘길 수 없었죠. 어머나, 근데 정성 드릴만 했네요. 와, 따뜻하게 나무로 감싸는 외관이 봉화 산골과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입니다. 폴딩 도어까지 열어젖히는 날에는 어디가 바뀌고 어디가 아닌지 구별조차 안 간대요. 정말 이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야, 개방감이 정말 뛰어나네요. 저희가 이거를 상상하면서 꼭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또 벌레나 뭐 지렁이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할 텐데 기겁하지 않으세요? 나중에는 그냥 무뎌져요. 아, 네. 무뎌진다. 네네. 저희 와이프는, 네. 꽃에 있는 벌레 손으로도 잡아요. 아, 그래요? 이제는. 네. 아침이면 주한 씨와 혜정 씨는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켜는 대신 절충 공간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던 모든 게 그게 답은. 어? 저거 나비 아니에요? 나비가 날아다녀요? 네, 우리 아주 얘가 살아있네. 그럼 얘네들이 뭐 원래 여기 자연의 주인이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뭐 어서 같이 사는 거죠. 바로 가보자. 그 사이 아내 혜정 씨는 배꼽 시계 코끝으로 자극하는 아침빵을 구워내지요. 어머, 저 모락모락 김나는 거 봐. 도시에서는 제가 사 먹을 줄만 알지 만들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커다란 주방이 갖고 싶어서 정말 아주 크게 만들었는데 밖에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안에 이 새로운 공간에 또 주방에서 또 일하다 보니까 그 안에 주방은 사실상 사용을 잘 안 해요. 두 사람은 세끼를 모두 절충 공간에서 해결한답니다. 아이고. 집은 정말 잠만 자는 곳이죠. 응. 안젤라가 더 많이 폈어. 이제 다 만개하겠다. 그리고 사계절 다른 풍경은 가장 좋은 반찬. 매일 바뀌어요. 사실은 매일 구름도 다르고 하늘도 다르고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기분이죠. 다시는 도시로 못 돌아가겠구나 확실한 게 이 풍경들을 마주한 순간이랍니다. 어느 하루도 같은 날 없는, 그럼에도 어느 하루도 다를 바 없는 이 따뜻한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풍경을 앞에 두고 이 정원을 가꿨답니다. 아, 정말 예쁘다.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여기는 절대 실수가 아니겠네요. 네, 여기는 저희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죠. 아, 네. 장미들 종류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한 종류가 아닌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 레이디 오브 맥인지라고 영국 장미 데이비드 오스틴사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제 코데츠 장미라고 해서 안젤라 장미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앞에 보라 색깔 보이시는 거는 저것도 독일 장미인데 노발리스라고 하는 장미죠. 저는 생전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들인 걸 보니까 정말 전문가신 것 같아요. 와이프가 정원을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식물을 대부분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새로 다시 나오는 애들은 없고 그냥 다시 사다 심어야 되는. 저는 처음에 너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정원들처럼 그렇게 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죠. 돌담이 전부였던 흙밭에 날이면 날마다 식물들을 사다 심었답니다. 주한 씨 보기에는 티도 안 나는 쓸데없는 짓처럼 보였지요. 허나 정원은 세월이 쌓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품. 주한 씨도 그 아름다운 예술품 앞에서는 마음이 녹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쁜 걸 좋아하거든요. 와이프도 예쁘잖아요. 네. 네. 제가 이런 립 서비스를 얼굴색 안 되라고 잘해요. 잘하신, 네. 좋으시죠? 좋으신 거죠? 네, 좋아요. 거기에 네. 반했어요. 네. 아, 정원이 예술품이랑 되게 똑같구나. 그러니까 예술가는 우리가 오래되면 대가라고 부르고, 직장에서 오래되면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 내가 대가가 될 수 있겠구나. 정원이라고 하는 예술품을 만들면서 일생을 보낼 수 있겠다, 이런 거를 딱 느끼고 나서부터는 되게 열심히 하게 됐죠. 주한 씨는 꼰대 말고 대가가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정원 일에 올인한답니다. 남들은 정년하고 노후를 고민할 나이에 죽기 전날까지 일해도 되는 평생 직장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죠. 길보다 낮았던 이 땅의 공간들은 모두 부부가 봉하 내려와서 걸어온 13년의 발자취.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어디 하나 아름답지 않고 정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답니다. 이 온실이 이 정원에선 가장 신상이지요. 오, 야, 이 온실도 혹시 설마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제가 남편한테 몇 년 동안 졸라대서. 아, 몇 년? 네, 작년에 이렇게 네. 온실을 지어줬어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금속관을 많이 쓰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목재로 쓰셨어요. 그러게요. 보통 금속으로 틀을 만들기 마련인데, 여기 온실은 나무네요. 이러다 또 실패하시면 어쩌려고요? 하지만 아내 혜정 씨가 갖고 싶었던 온실은 빈티지한 유럽풍의 나무 온실이었대요. 수가 있나요? 마나님 소원은 들어드려야지요. 이거 잘 들어보시면 네. 이렇게 쩍쩍 소리가 나요. 지금 무슨 소리가 나는데? 네, 이 약간 찌그덕찌그덕하는 이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건축 중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네. 깨어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건축이네요. 네, 네. 정말 지금도 소리가 조금씩 나는데 네. 야, 지붕을 보니까 우윳빛이라 이게 우윳빛 유리인가 하고 봤더니 얘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 그 폴리카보네이트 네, 같아요. 맞습니다. 틀은 나무에 지붕은 폴리카보네이트. 이게 다 둘의 취향도 고려하고 실수도 줄이려는 선택이었대요. 특히 폴리카보네이트는 산골 봉화에 1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고를 수 있었던 자재였답니다. 이 지역이 몇 년에 한 번씩 큰 우박이 와요. 우박이요? 네, 진짜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로 했을 경우에 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건축형 인간에서 점점 정말 자연에 가까워지는 그런 자연형 인간 혹은 정원형 인간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서 참 부럽네요. 도시 남녀 둘이 만든 시골집 정원. 정원 하나 만들어지는 동안 시골 남녀로 환골탈태했으니 첫 집의 실패 경험도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네요. 뭐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대차게 망해봤으니 이런 환상적인 곳에서 살 수도 있는 거죠. 이쯤 되면은 폭망하우스가 고마울걸요. 죽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처럼 행복하게 살다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아들이 그냥 도시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이렇게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좀 어이없어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더 감성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아이고 이뻐라. 봉화로 두 사람을 끌어들여 집짓게 한 장본인. 산골 소년 건욱이 아니에요? 역변 없이 잘도 자랐네요. 뭐라고? 다녀온다. 왜? 건우가 이번에는 게임 아니고 기타인 거야. 어머 지금은 이 원룸이 건우기 기타 연습실이래요. 공부는 안 해요. 아, 그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지금은 제가 잘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아직 정원 같은 거에는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엄마 아빠 열심히 하잖아요 정원. 네.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거 내가 나중에 다 해야 되는 건가? 그래 뭐라든지 건강하게만 자라줘요. 이쯤에서 문득 건우기가 자라 지을 집이 궁금해지는 거는 나뿐일까요? 건우가 너 집 지으면 건축당구 집 나와줄 거지? 해설은 내가 못하겠지만 망하는 게 이리 보람찰 수가 있다면 한 번쯤 망해보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아우 돈이 너무 많이 든다!